자동 먼지 수거와 물 걸레 세척 탈수 그리고 건조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청소 및 빨래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 빨래가 아니죠. 순간 세탁기인 줄 착각했습니다. 행여나 옷이나 양말 등을 물 걸레판에 묻혀 빨래하시는 분은 없길 바랄게요. 로바TV 안녕하세요. 로바TV입니다. 글로벌 가전기업 유원트에서 출시된 에디슨2 플러스의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센서와 기능들의 명칭, 어떤 구성품들이 있고 본체 내외부와 먼지통, 스테이션 내외부의 생김새와 구성들을 확인하시려면 지난 리뷰 1탄인 언박싱 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많이들 기다리셨던 에디슨2 플러스 화이트의 리뷰 2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서 와이파이와 위치를 켜줍니다. 블루투스는 굳이 켜지 않아도 로봇 청소기 연결하는 데에는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홈닉을 검색 후 설치합니다. 새 계정 만들기를 누르고 대한민국 선택 회원 가입해 주신 후 로그인을 하면 기기 추가 버튼이 보입니다. 눌러준 후 로봇 청소기를 누른 후 에디슨2 플러스가 U252니까 U250을 눌러주면 와이파이 입력 창이 나오는데요. 사용하시는 와이파이를 선택하신 후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을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봇 본체의 전원과 홈 버튼을 길게 눌러 와이파이를 리셋해줍니다. 와이파이가 재설정되었습니다. 본체에서 빛이 깜빡이면 확인해서 빛이 천천히 깜빡을 체크해준 후 다음을 눌러준 후 연결하기 터치 보시는 것처럼 유언트가 적힌 기기가 와이파이 목록에서 뜨면 터치해줍니다. 그런 다음 장치 연결을 기다리면 장치 추가가 완료됩니다.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 앱에 연결하면 안내되는 로봇 청소기 사용법이고요. 한 번씩 읽어주신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앱을 연결한 후에는 로봇 청소기 본체 소프트웨어인 펌웨어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인 앱을 각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은 본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위치한 점 3개, 더보기 버튼을 누른 후 스테이션 업그레이드를 눌러 최신 버전을 확인하시고 최신 버전이 아닐 경우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앱 업데이트 방법은 본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위치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 후 우측 하단에 나 버튼을 누르고 우측 상단 설정 버튼을 선택한 후 앱 버전 및 이용약관을 누르면 업데이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성 안내 방법은 본 화면에서 더보기로 들어가 언어 및 음량 설정 누른 후 사용할 언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볼륨은 본 표시를 터치하며 조절합니다. 네, 여기에 있어요. 네, 여기에 있어요. 네, 여기에 있어요. 그럼 앱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려면 지도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시작 버튼을 누르면 집안을 자동으로 청소하면서 지도를 만듭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원트가 개발한 URA 시스템은 1초에 2160회 1분에 129,600회의 스캐닝으로 단시간에 빠르고 정확한 맵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도 편집을 누르면 금지 구역과 구역 청소 설정이 가능한데요. 먼저 금지 구역 설정에는
금지구역을 사각형 형태로 자유롭게 길이를 지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제한 영역 청소와 물 걸레 금지구역 그리고 선 형태로 통해 가상벽을 지정해주는 가상벽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개의 제한 영역과 한 개의 가상벽을 설치해봤습니다. 또한 지도 편집 화면에서 구역 설정을 누르면 구역 나누기와 영역 합치기 그리고 구역명 정하기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구역을 나누고 각 구역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구역은 청소 순서, 청소 횟수 지정이 가능하고 커스텀 기능을 통해 각 구역별 흡입력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소할 구역 즉 방이 여러 개 있으시다면 각 방별로 청소 순서, 횟수, 물 걸레 청소 여부, 흡입력 설정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역 버튼을 누른 후 없는 구역들을 만들어 그곳만 청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청소 설정을 누르면 순수 흡입만 하는 흡입 모드, 물청소만 하는 물청소 모드, 흡입과 물청소가 동시에 되는 듀얼 모드가 있으며 흡입력은 소프트, 스탠다드, 스트롱, 슈퍼터보 총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각 단계별 소음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로 들어가 로봇 청소기 설정 터치 후 카펫 부스트 모드를 ON으로 설정하면 카펫 위에서 자동으로 흡입력이 올라갑니다. 또한 카펫 회피 모드를 ON하면 물청소 및 듀얼 모드 시 카펫 감지 후 자동 회피하며 카펫 회피 모드를 OFF하면 물 걸레가 젖은 상태에서 카펫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필요 유무를 따져본 후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설정으로 들어가 듀얼 모드 또는 물청소 모드 선택 후 걸레 세척 설정에서 물 걸레 재세척 간격 및 수온 모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강력 세척을 원하시면 섭씨 65도의 고온 세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조 시간 선택하면 물 걸레 앱 설정이 끝납니다. 스테이션에 클린통을 꺼내 물을 채운 후
스테이션에 넣어준 후 물 걸레를 모듈에 장착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물 걸레를 따로 물에 묻힐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 걸레 청소 시작 전 자동으로 물 걸레를 빨아주니까요. 로봇 청소기를 스테이션에 밀어넣어 충전 후 시작을 눌러주면 물 걸레 청소가 시작됩니다. 청소 중에도 걸레 세척을 누르면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물 걸레 세척이 됩니다. 건조시 소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언트 에디슨 2 플러스의 높이는 약 9.7cm, 10.3cm 높이의 공간을 통과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낭떠러지에서도 떨어지면 안 되겠죠? 문턱도 잘 넘는지 확인해 볼까요? 문턱도 잘 넘어가네요. 장애물도 잘 피해서 청소를 합니다. 더보기, 청소 예약으로 들어가 루틴 추가하기를 누른 후 원하는 청소 시간과 요일을 선택할 수 있고 시간, 요일별 청소 모드와 흡입력의 세기, 그리고 구역별로 각각 커스텀화된 청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의 로봇 청소기 설정으로 들어가면 방해 금지 모드를 눌러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의 원격 조종 모드로 들어가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로봇 조종이 가능합니다. 앱을 통해서도 스테이션 설정이 가능한데요. 더보기의 스테이션 설정으로 들어가면 자동 먼지 비움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테이션 자체 버튼을 이용해 로봇 청소기 청소 시작과 정지가 가능하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계속 청소합니다. 청소 완료. 물방울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세척 및 건조가 진행됩니다. 또한 스테이션 LCD에서 폐수통, 더스트백, 물 보충 알림 확인이 가능해 사용자의 편의를 더해줍니다. 더보기에서 소모품 상태를 누르면 소모품들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고 0%가 되면 교체 후 리플레이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더보기에서 로봇 청소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로봇 청소기 이름 설정 등과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연동 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고 기기 오프라인 알림, 공유된 기기, 홈 화면에 추가, 기기 네트워크 점검 기능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로 되돌아가 지도 관리를 통해 저장된 맵들을 보실 수 있고 그중 원하시는 맵을 복원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청소가 완료되면 스테이션 복귀 후
자동 먼지 수거와 물 걸레 세척 탈수 그리고 건조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청소 및 빨래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 빨래가 아니죠. 순간 세탁기인 줄 착각했습니다. 행여나 옷이나 양말 등을 물 걸레판에 붙여 빨래하시는 분은 없길 바랄게요. 물 걸레는 자동 세척, 탈수, 건조까지 되어 뽀송뽀송합니다. 먼지통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 청소를 했는데 먼지통이 비워져 있네요. 그렇죠. 흡입된 먼지는 모두 자동 수거되어 여기 더스트백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상 가성비 좋고 장점이 많은 에디슨 2 플러스 리뷰를 1, 2탄에 걸쳐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로바TV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